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다시 한번 가요계에 대파란을 예고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지난 18일 자정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커밍 순 티저를 깜짝 공개하고 컴백을 암시했는데요. 2021년 4월 13일 6시라는 문구로 컴백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2월 싱글 파라노이아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것에 이은 쉼표 없는 질주인데요. 2021년엔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파라노이아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만큼 이번 컴백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컴백을 하였던 파라노이아는 강다니엘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단 2주의 활동이었지만 국내외 음원 차트는 물론 각종 음악방송 트로피를 휩쓸었으며 뮤직비디오는 이틀 만에 1,000만 뷰, 4일 만에 2,000만 뷰를 넘어서며 자체 기록을 새로 쓴과 동시에 차츰차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발전폭을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팬덤으로 확장된 강다니엘의 브랜드 파워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파라노이아는 예고편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펼쳐질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다니엘은 지난해 컬러 시리즈인 미니앨범 사이언, 마젠타 두 편의 스토리를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출발과 입지를 다졌는데요. 앨범 판매고는 100만 장을 훌쩍 넘기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강다니엘의 앨범 배경이 된 CMYK, 즉 주로 인쇄에 쓰이는 4가지 색을 이용한 잉크 체계로서 현재 옐로우와 그린 그리고 블랙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한 파라노이아 활동 종료 당시 파라노이아 다음 활동으로 옐로우로 예상된 바 이번에 공개된 티저엔 우주를 연상케 하는 검은색 배경에 별가루들이 퍼져있고 드림캐쳐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문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티저에 이번에는 과연 어떠한 음악을 담아낼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다니엘은 이번 티저를 시작으로 새롭게 선보일 음악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극장에 등장할 전망인데요. CGV가 세계 최대 K컬처 페스티벌 K-콘택트3를 극장에 생중계합니다. CGV는 오는 3월 20일부터 21일, 25일부터 28일까지 총 6일간 K컬처 페스티벌 K-콘택트3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는데요. K-콘택트는 2012년에 시작해 미국,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에서 총 24회에 걸쳐 진행된 K-콘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킨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해 K-POP 아티스트 60팀과 전 세계 845만 명의 K-컬처 팬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을 펼쳤는데요. CGV에서는 지난해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K-콘택트 시즌2를 극장에서 중계하며 객석률 20%를 넘겨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CGV 강남을 비롯해 전국 38개 극장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K-콘택트3에는 여러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에 강다니엘도 참여하면서 팬들의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K-콘택트3 티켓가는 전 좌석 동일하게 18,000원이며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예매 및 생중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CGV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GV 아이스콘 콘텐츠 사업팀 팀장은 지난해 두 번의 행사만으로 전 세계적인 언택트 페스티벌로 자리잡은 K-콘택트3를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전 회차를 극장에서 생중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최고의 관람 환경에서 사랑하는 아티스트들을 큰 화면에서 가깝게 만나보시고 이번 페스티벌을 만끽하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